성북구의 장위 시장이 재개발로 인해 반토막 나게 된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장위 19역 협의체가 꾸려진 가운데 시장 상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대체 상가 요구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형 시장인 장위 시장의 절반 정도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시장 상인들도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 일부 상인들은 시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이 존치될 것이라 믿었던 상인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변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현재와 똑같은 조건의 점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60여 명의 상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대체 상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한 5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인들한테 그 지금 남아있는 11구역의 시장과 이어서 대체 시장 같은 거를 마련해주면 저희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하고. 이주를 앞둔 일부 상인들은 조합 측에 시설비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비 개선 사업에 4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중 10%는 상인들이 부담한 상황. 영업 보상비와 별도로 시설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0억이 서울시에서 투자를 됐는데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한 10%를 우리가 부담을 했어요. 개인이 전부 다. 지금 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 이사도 가려면 이사 비용이 도대체가 돈이 얼마냐. 요새 1, 200만 2,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비용도 없다. 그러면 길바닥에 내놓을 수 있느냐. 당장 시장을 떠나야 하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반토막난 장위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남은 상인들의 우려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